여기가 사대문 중 동대문이고요. 이쪽이 도타고요. 여기 동대문 종합시장. 낙연아 목소리 바꿔라. 낙성 낙산 성갑길 보행 환경 개선 공사. 저쪽에 동인교회가 있고요. 이쪽 성곽 옆에 원래 이하여대 병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동대문이고요. 그 뒤에 동대문 운문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거기서 고교 야구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한양도성 내부 순성길. 한양도성의 각자 성서. 여기 검은색 돌에 글씨가 있네요. 사람 이름도 보이고 김치도 보이고. 이 위쪽 흰색은 근래 보수 공사한 겁니다.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포시하고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성된 성. 평균 높이가 5에서 6m, 8m, 전체 길이 18.6km. 이쪽이 종로 쪽이고요. 저쪽이 도타. 이쪽에 원래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다 없앴네요. 저 위쪽에 한양도성 박물관이 있고요. 이게 보수했는데 지금 3년 작년인가 보수했는데 처음 와보네요. 여기 이제 병원 자리. 옛날에 손에 사마귀가 있어 여기서 수술 받고 없앴죠. 저쪽에 동대문 맨슨이 보이고요. 저기 성 밖이고요. 이쪽이 성 아니죠. 이거는 보수한 지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제가 저 디자인 센터가 옛날 동대문 야구장, 축구장 쪽이고요. 저쪽이 종로 쪽이고요. 경복궁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 뒤쪽. 건물, 새 건물인데. 한양도성박물관인가? 이게 아닌데. 이쪽에 맞은 남벽. 이쪽에 태양광이 많네요. 이쪽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저쪽 부산 아파트 뒤쪽이 동망가 단종비가 올라서 단종을 동쪽을 바라보면 단종을 생각했다는 동망가가 있고, 이게 뭐지? 박물관인가 뭔가? 박물관 아니겠지. 이게 크나? 거의 한 10층 되겠는데요. 저쪽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저쪽이 경복궁 있는 인왕산 쪽이고요. 여기서 한 5000m, 5km 중앙교회네요. 중앙교회 뒤쪽에 마로니 공원, 대학로가 있고요. 옛날 서울대가 거기 있었다가 저쪽으로 갔죠. 까나프로. 거기는 서울대 병원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인왕산 쪽으로 선각이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이 두타 쪽이고요. 아파트 저쪽에 잠치제 롯데월드 보이네요. 123층 555m. 이쪽이 용마산 쪽이고요. 아파트 뒤쪽이 두산 아파트 뒤쪽, 롯데캐슬 뒤쪽이 용마산 아차산이 있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한 15km 되나요? 10km 직선으로 15km 좀 되겠네요. 여기가 동망봉 아파트 두산 바로 옆에 동망가게 보이죠? 이쪽이 중앙교회가 보이고요. 이쪽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네요.